좋은 아침. 오늘은 햇볕이 쨍쨍이요. 오후부터 다시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우리 옥점 속에 짱구벌레가 있어서 잠깐 말리고 있어요. 모기 유충이죠, 짱구벌레가. 아, 오늘은 또 얼마나 장할까요? 땀 좀 내겠는데요? 이건 자마실 사모님이 갖고 오신 강목이에요. 알아서 예쁘게 해달라네요. 요런 주문이 제일 어렵네요. 이거 인건비를 얼마 받아야 할까요? 근데 제일 재밌어요.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. 요 무명도 시어머니가 직접 짜셨대요. 아, 정말 요즘 중국에서 오는 무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. 40년이 넘었다는데 40년만 됐겠어요? 사모님이 70 되시니까 벌써 봐라 50년, 60년 됐겠네요. 여기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려달라네요. 발을 하면 되겠네요, 두 장으로. 예쁘게 그려볼게요. 와, 오늘은 햇볕 받아서 제라늄은 좋고 나는 덥고 그래도 꽃이 좋아야지. 이게 양파 껍질이에요. 이렇게 하루에 물에 담갔다가 물을 주면 굉장히 잘 자란대요. 꽃이 많이 핀대요. 호피들도 안녕 잘 잤니? 새끼들도 잘 잤니? 여기 옹기 속에는 보호색을 띠려고 옹기 닮은 짙은 색깔로 보내요. 저기 사무실에 어항 속에 애들은 아주 밝은 색인데 얘네들은 옹기색하고 비슷하게 아주 어두워요. 아유, 예쁜 꽃들. 나는 물은 잘 안 갈아서요. 이렇게 물을 더 해줘요. 더우니까, 온실 속이 더우니까 찬물을 조금씩 넣어줘요. 양파물을 여기 한 부어주자. 요 작은 애들이 이렇게 크면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? 신난다. 마법 같아요. 매미 소리가 벌벌레 소리와 벌써 더워지네요. 더워도 오늘은 아주 신나는 하루가 될 거예요. 더위를 즐겨보세요. 안녕.